그리고 유튜버들이 만든 컨텐츠를 퍼나르는 여러 애국 시민들이 지금 파르티잔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파르티잔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레지스탕스입니다. 정의의 레지스탕스, 정의의 파르티잔, 우리가 이뤄져야 되는데 저 악마들이 체계적으로 이것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튜버 애국 진영의 유튜버 2,000명을 대신해서 그리고 만 명의 시청자를 가지고 있는 200명의 애국 진영의 유튜버를 대신해서 우리 봉주로 방송의 대표이신 우리 봉주로 방송 대표께서 그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여러 유튜버님들 잘 찍어서 전국에 전 세계에 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뒤로. 자,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애국진영 유튜버들에게 들리는 흉흉한 소문 들으셨지요?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의 정권이 네이버 댓글 조작으로 만들어진 것을 벌써 잊고 있는 것일까요? 진실을 말하는 1인 방송, 1인 미디어 유튜브를 거짓 사실 유포라는 명예를 씌워 적폐청산 차원에서 단속하겠다고 총리가 공표했습니다. 진실에는 눈을 감고 정권의 홍위병이요, 특히 특정 노조 세력이 완전 장악한 정권 나팔수 거짓 언론을 통하여서도 애국 진영 유튜버 2천여 명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1. 많은 시청을 기록한 동영상이 하룻밤만 자고 나면 늘어서야 할 시청 기록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옳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며 악의적인 무더기 신고로 광고 제한, 게시 제한, 시청 제한과 계정 차단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2000여 애국진영 유튜버들은 이 공개적 애국진영 유튜버 탄압의 배후에는 1. 종북 주사파 권력, 2. 거짓 선동이 들통나 지위가 흔들리고 있는 언론, 3. 친문 좌파 세력, 4. 750만 민족 살인마 김정은의 북한 통일전선부 공작원, 5. 종북 주사파 정권에 부역하는 조작질을 전문으로 하는 국가기관이 있다고 의심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이면 이것은 누구나 의심할 수 있는 합리적 의심이 아닙니까? 옳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회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옳소! 또한 내부적으로는 진실도 가릴 수 있는 대한민국의 여론조사, 통계 조작에 대하여 수십만 대한민국 내 유튜버와 2000여 애국진영 유튜버들의 대동단결과 집단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을 선언합니다. 옳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향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첫째, 우리의 저작물에 대한 시청자 수를 캡처해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둘째, 중요한 자료는 즉시 공유하고 나누며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셋째, 불편부당한 처사에는 구글, 유튜브 수정 메뉴에서 고객센터에 들어가서 항의와 시정 요구를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옳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합니다. 요구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진리를 추구하고 국가에 충성하는 진실한 국회의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의 당연하고 합법적인 의정활동으로서 유튜버 탄압 사건을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옳소! 아울러
실제로 공개적으로 2천여 애국진영 유튜버와 함께 공동 대응해 주십시오. 진리는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으며 반드시 밝혀집니다. 옳습니다, 여러분! 2018년 10월 13일 사유 애국진영 유튜버 1동. 자, 한 말씀 제가 여기에서 드리겠습니다. 고객 상태에 들어가서 항의와 시정 요구를 끊임없이 유튜버들은 해야 됩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며칠 전에 좌파 유튜브 서울의 소리 백은종이라는 친구가 정지당했습니다. 광고 정지를 당했는데 그 이유를 자기는 우리가 고발을 많이 해서 자기가 광고 수익이 정지당했다고 그랬습니다. 유튜브 코리아 유튜브를 찾아가서 이 친구가 항의하고 메일을 보내고 이랬다고 그날 자기 방송에 했거든요.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 같은 경우 지금 정지를 30일 당하고 광고 수익 정지를 30일 당하고 20일을 검토한다 그랬는데 50일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3일 있다가 제가 클릭해 보니까 광고가 또 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유튜버들이 항의하고 메일 보내고 하시면은 분명히 유튜브에서 빨리 시정을 해준다 하는 걸 입증을 했습니다, 제가. 자, 그리고 또 유튜브 내 SNS 내에 이 좌파들이 뿌리고 있습니다. 우파 유튜브를 고발하는 방법 해서 그 고발하는 대체적인 방송들이 여기 다 계시네. TV 배신, 영어 방송, 그 다음에 청와대, 엄마 방송, 그 다음에 뭐 나비 방송, 이런 방송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오른쪽에 삼각 점 세 개 있는 걸 눌러서 신고하기를 누르고 뭐 여러 가지 뭐 글을 써라 이래서 신고를 하면은 우리 보수 우파 유튜버가 계정 정지 내지는 광고 수익 정지를 당한다 하는 걸 지금 널리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똑같이 좌파들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은 신고하십시오.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무조건 하십시오. 자,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유튜브, 그리고요. 또 처음에 이래 우리 현장 방송 하는 유튜버들 정말 고생합니다. 그런데 집에 앉아서, 사무실에 앉아서 논평하시는 유튜버들 지금 보수 많이 생겼습니다. 그분들은 현장에 나와서 우리 발끈발끈 이래 고생하는 분들보다 훨씬 구독자가 많고,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시청률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현장에 나온 유튜버들이 맥이 빠져서 안 나오십니다, 이제. 뭐 나와봐야 뭐 몇십 명 보지도 않는데, 추운데 어떻게 나오겠느냐 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돌아가시면은 현장에 나와 계시는 유튜버들을 많이 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님한테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 봉주루 방송 대표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 그리고 여기 나오지 않고 다른 진영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 솔직한 얘기로 정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광고 정지는 기본이고요. 뭐 개시 정지까지 당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백은종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도 유튜브 2천 명 중에 몇 명이 모일지 저도 모릅니다. 모여서 이 유튜브가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유튜브 한국 구글 본사에 찾아가서 대규모 집회를 하고 편파적으로 하는지 유튜브가 관리하는지 정부 그 문재인 일당들이 관리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악한 악습을 우리 여러분 시정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글 코리아 본사에 가서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시위를 하고 구글 잘못된 거 반드시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함께 해주실 거죠? 정의는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빨갱이는 되고 애국심이 낳는다. 이것이 정의입니까, 여러분? 저는 2000여 명의
반드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함께 해주실 거죠? 정의는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빨갱이는 되고 애국심이는 안 된다. 이것이 정의입니까, 여러분? 저는 2000여 명의 애국 유튜버를 대신해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한국 구글 정신 차리세요. 한국 유튜브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당신들의 편파적인 행위에 대해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왜 백운종이는 사흘 만에 풀어주고 우리 아무것도 가정하지 않는 솔직한 얘기한 사람은 50일째 풀어주지 않는 겁니까? 우리가 이거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구글 유튜브를 저 종북 주사파 정권이 통제합니까? 아니면 한국 구글이 통제합니까? 이거를 분명히 밝혀야 될 것이고 그 잘못된 만행과 관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법적으로 대응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